최근 방송된 미우새에서 임현식이 등장하여 토니의 어머니와 소개팅을 진행한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각 80세와 79세로 방송 중에 서로에 대한 호감을 표현하며 선물을 주고받았고, 심지어 임현식은 토니 어머니의 손이 부드럽고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분위기는 매우 뜨거웠으며, 첫 만남을 임현식의 집에서 가진 후 토니 어머니의 집에서 두 번째 만남을 가질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소개팅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임현식이 어린 시절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자식들을 키워온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면서 혼자서는 이루기 어려운 행복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평생을 홀로 자식을 키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고독과 외로움을 극복하고자 소개팅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45년 순창에서 태어난 임현식은 6세의 나이에 한국전쟁이 참혹함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기자로 활동하던 중 취재 목적으로 북한으로 간 다른 7명의 기자들과 함께 연락이 끊겼고, 오랜 기다림 끝에도 돌아오지 않자 그의 가족은 아버지를 찾는 희망을 접고 겨울 추위 속에서 광주로 피난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33세였던 아버지의 실종으로 26세의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임현식의 어머니는 재혼하지 않고 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어려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음악을 가르치는 직업을 가졌던 그녀는 자식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며 특히 임현식에게는 바이올린을 배울 기회까지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임현식은 나중에 한지붕 세 가족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이올린을 배운 그는 중학교 때까지 음악가의 꿈을 키웠으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연극에 매료되어 결국 한양대 연극영화학과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1969년 MBC 공채 탤런트로 선택되어 방송계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공채 탤런트로 선발되기 위해 5,000명이 경쟁했고 여러 번의 심사를 거쳐 마침내 36명만이 남았습니다. MBC의 당시 사장은 임현식을 보고 얼굴이 다소 평범하다고 언급했지만 임현식은 배우로서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고, 이러한 열정이 좋게 평가되어 그는 최종적으로 탤런트로 선발되었습니다. 하지만 선발된 후 처음 5년간은 무명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탤런트로 선발된 지 일주일쯤 후 수영산맥이라는 드라마에서 포졸 역할로 첫 출연 기회를 얻었으나 포졸 중에서도 하급 포졸이었고 대사는 단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임현식은 연기할 때 애드리브는 상상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연기자들이 신성일처럼 멋진 톤으로만 연기하려고 했을 때 임현식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조연 역할이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전라도까지 내려가서 춘향전, 별주부전 등의 판소리 가사를 직접 배우며 2년 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 결국 자신만의 독특한 연기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임현식은 김수현 작가의 1일연 소극 당신에서 김수미와 연기 호흡을 맞추게 되었으나 당시 드라마 연출자는 그의 과장된 연기가 카메라에 잡히기 어렵다며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MBC에 입사한 지 7년 만에 당신이라는 드라마로 MBC 방송 연기 대상에서 조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81년 드라마 암행어사에서 코믹한 갑봉이 역을 맡아 큰 인기를 얻었고, 1986년 일요 아침 드라마 한지붕 세 가족에서 순돌이 아빠 역할로 서민 가장의 이미지를 구축하며 CF에도 출연하게 되었죠. 이후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감초 역할의 대명사로 사랑받게 되었고, 1999년 사극 허준에서 주인공 허준을 돕는 이호근 역을 맡아 능청스러운 연기로 그의 연기 인생의 정점을 찍습니다. 당초 이 역할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고 출연 분량도 10회에 불과했으나 임현식의 노력으로 작품 내에서 중요한 감초 역할을 하며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입니다. 임현식은 이병훈 PD와의 인연 덕분에 여러 사극에서 주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순탄하게 흘러가던 중 대장금 촬영 도중 예상치 못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아내 서동자 씨가 폐암으로 인해 50대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현식과 그의 아내 사이에는 세 딸만 있었으며 아내가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임현식은 자신의 역할이 시청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내의 병을 비밀로 했습니다. 아내의 병세가 악화되어 공개되었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고 곧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임현식은 1974년 한 촬영장에서 우연히 자신의 어릴 적 고향과 닮은 경기도 성주를 발견하고 그곳에 슬레이트 집을 지어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교사였던 그의 부인을 만나 결혼하여 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받던 중 아내에게 결핵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사 결과에서 아내가 폐암 진단을 받게 된 상황은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임현식이 크게 놀랐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아내에게서 치명적인 병을 발견하게 된 것은 만약 그 검진을 받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임현식은 아내와 함께 즐겁게 지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결국 아내는 힘든 투병 생활 끝에 9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죠. 이에 대한 슬픔을 임현식은 공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송추의 임현식의 집은 단순한 슬레이트 집이었으나 99년에 임현식은 노후를 생각해 한옥으로 재건축하기로 결정합니다. 처음에 부인은 노후에 사용할 돈을 모두 집 짓는 데 사용하는 것에 반대했으나 집 짓기가 시작되자 전대를 메고 인부들과 함께 일하며 집을 짓는 데 힘을 보탰고 지금도 그 집은 매우 잘 지어졌다고 평가받습니다. 임현식은 이 집에서 아내와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살 것으로 기대했었지만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를 되새기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습니다. 임현식에게 큰 영향을 준 부인과 어머니는 이제 그 집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햇볕 좋은 언덕에 나란히 안장되어 있습니다. 무덤가에는 해마다 돌 하나씩을 쌓아 올려 세운 거대한 돌탑도 있다고 합니다. 임현식은 아내와 어머니를 비슷한 시기에 천국으로 보내고 말았는데 아내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상상도 못했었고 그 사건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불행이었다고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임현식이 나중에 언급한 바에 따르면 아내가 병원에서 암치료를 받으며 머리를 깎고 누워있을 때에도 그는 매주 드라마 촬영장에 나가 역할을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아내가 아픈 상황에서도 코미디 연기를 해내 자신이 마치 무당 같다고 생각했다고 전하며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처럼 아내를 잃은 슬픔을 겪으면서 임현식은 바로 암 환자들을 위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본래 소아암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던 그는 이번 기부가 처음은 아니며 몇 해 전에도 같은 액수를 병원에 기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기부의 이유는 감동적으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소아암 환자들을 돌보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임현식은 그녀의 바람대로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뜻을 실천하고 싶다고 전했어요. 하지만 임현식에게 또 다른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본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건데요. 임현식의 딸들은 처음에는 아버지가 허리 문제로 병원에 갔다가 급작스럽게 입원한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심근경색으로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현식은 연기 생활을 하면서 커피와 담배를 끊지 못했고 어느 날 갑자기 호흡곤란을 겪으며 응급실로 실려가서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고 바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이 과정에서 스텐트 시술까지 받았고 그 후로는 둘째 딸 부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건강 문제로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귀농하여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 농사일조차 버거워 사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방송 활동이 줄어든 임현식은 아내의 부재로 외롭게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따님의 사랑 덕분에 그나마 위안을 받으며 살아가던 중 미우새 제작진이 마련한 소개팅으로 즐거움을 찾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난 그는 끊임없는 노력 끝에 감초 연기자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지만 아내를 잃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믹 연기를 계속해야 했던 그는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게 되며 인생의 황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팔순을 맞이한 임현식에게 남은 시간이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라며 그가 겪어온 어려움을 알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